너 유서에 내 이름 썼다며? 양아치 패거리가 진수를 괴롭히는데 뭔가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진수. 왜? 쫄았냐? 진수의 아빠 병찬이 병원에 찾아오는데. 아빠, 그러면 안 되는데. 죽이고 싶었어. 다 괜찮아질 거야. 뭐가 괜찮아지는데? 대화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진수. 끝내 병찬은 아들 진수를 살해해버리죠. 아빠가 사랑해. 병찬은 진수의 시신을 버리기 위해 캐리어에 넣고 이동하는데 어느 날과 다름없이 평화로운 효상고등학교. 아씨, 이거 늦게 오라니까. 그런데 과학실에 혼자 남은 김현주가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실험용 햄스터를 만지려다 그만. 과학교사 이병찬이 물린 걸 보게 되죠. 병찬은 항상 시체 썩는 냄새가 났고 딱 시체 썩는 냄새를 가족이 실종된 이후로는 수업 중에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천재가 잘 미친다잖아. 그리고 지금은 현주를 과학실 비품 보관실에 가둬놓은 상태였죠. 진수 그 새끼 없어진 게 나 때문이야? 한편 양아치들은 진수가 실종되자 자신들을 일러 바친 철수와 은지를 불러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지르며 괴롭혔습니다. 죽어라. 현주 연락되는 사람 없어? 2학년 5반 담임 박선아가 실종된 현주를 찾아 나서는데 안에 누가 있어요? 실험용 햄스터요. 아, 네. 그녀를 돌려보는 병찬은 감염된 현주에게 알 수 없는 주사를 놨습니다. 살려달라고. 희망 같은 거 갖지 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에 나가는데 진화하는 모든 것은 물질 대사가 아니라 결국 생태. 한편 현주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뭐야? 현주 아니야? 힘겹게 교실로 돌아온 현주. 현주야 왜 그래? 괜찮아 너? 어? 붙잡혀서 과학에 가둬놓고. 선아는 병찬이 현주를 가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체온이 너무 낮은데요? 잡아 잡아. 기이할 만큼 체온이 낮은 현주가 난동을 부리는데 너 괜찮아? 그렇게 진정제를 맞은 현주는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괜찮아? 아빠 와봐. 온전은 구급팀장인 아빠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연락하고. 너 괜찮아? 물린 거야? 아니야, 긁혔어. 온조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수혁에게 고백하는데 뭔데? 이거 사기잔 드시잖아. 정조! 이렇게 소꿉친구인 이청산이 끼어들죠. 됐어. 쟤 많이 다쳤어? 아니야. 한편 현주를 가둬놓은 병찬은 교장실에 불려가는데요. 경찰입니다. 병찬과 악연이 있는 형사 송재익이 나타납니다. 오랜만이네, 이병찬 선생. 그 무렵 현주에게 물린 양호 선생님은 감염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죠. 한편 수혁은 남라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업 끝나고 현주 병문 안 갈래? 왜? 그래도 너 반장이잖아. 맨날 울려. 우연히 보건실 앞을 지나가던 양아치들이 양호 선생을 발견하는데 야, 왜 신발을 다 벗고 있대? 뭐하냐? 그렇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바이러스. 이제 그러지 마. 일단 내려와. 나랑 내려와서 얘기하자. 여긴 지옥이야. 난 그냥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야.
학생들은 좀비를 피해 급식실에 들이닥치는다. 본조가 위기에 빠진 순간. 아, 예, 그럼요. 학교는 별일 없습니다. 교장은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는데. 야, 박선생 너 어디가? 학생들 대피 방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피 방송을 하기 위해 뛰쳐나온 선아. 야, 엄마. 야, 그만 안 해? 우자, 저기. 가자. 가까스로 급식실을 빠져나온 온조는 청상과 함께 도망치는데. 야, 문 열어 빨리! 두 사람은 좀비를 피해 아이들이 숨어 있는 교실로 대피합니다.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들어, 빨리. 괜찮아? 그 무렵 병찬은 경찰 취조를 받게 되는데. 나 분명 병원 가서 현주 격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 없어진 거 아니지?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죽었다. 고양이와 쥐를 한 상자에 넣었다. 대부분의 쥐들은 머리를 구석에 박고 벌벌 떨면서 움직이지 못한다. 근데 간혹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성을 잃고 고양이한테 달려드는 쥐가 있다. 쥐가 분노할 때 생성되는 호르몬을 여러 번 정제해 분노를 유발하는 요나스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병찬이 좀비 사태의 원흉이었죠.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면 누구보다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를 물었다. 아들 죽였지? 한편 응급실에 실려온 현주로 인해 병원에서도 감염이 시작됩니다. 그 무렵 전국체전에 참가했던 양궁부가 학교로 돌아오죠. 저것들 뭐야? 있다! 여기 찾았어! 교실에 갇혀있는 학생들은 경찰에 긴급전화를 걸지만.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기 효성고등학교인데요. 좀비가 나타났어요. 그저 아이들의 장난전화로만 치부했는데. 아이, 쌍놈의 새끼들이 아주. 효성고 애들이죠? 저도 방금 좀비 신고 받았습니다. 좀비요? 교문 쪽에도 뭔 일 있나 봐. 하지만 구조대가 오지 않자 민감해진 나연으로 인해 싸움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너 반장이라고 한 게 뭐가 있는데? 나갈까? 교무실 갔다 와. 그러면 돼? 둘 다 그만해. 얘들아, 아, 왜 싸우고 그러네. 둘 다 뭔데 말려, 씨. 너 좀 씨라 그랬냐, 씨. 유독 경수를 싫어하는 나연. 봐봐, 넌 잡으라고. 이때 와, 진짜. 체육교사까지 합류하는데. 야, 일단 여기 문부터 막자. 우리 안전해. 자, 갔다 왔어. 그의 주도로 바리케이트를 쌓기 시작하는 아이들. 선생님, 선생님 팔 물렸어요. 쌤요? 어? 안 물렸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쌤 진짜 물렸어요? 아니라고! 분노로 인해 급격히 감염 증세가 심해진 체육 선생. 그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까지 연쇄 감염을 일으키는데. 수혁의 주도로 함께 도망치는 아이들. 그런데 하필 과학실 문이 잠겨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
소방호스를 뽑아든 온조. 나연은 체육을 교실로 들인 경수를 나무라는데. 네가 문 안 잡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네가 잡고 있지 그랬어 그러면. 근데 이거 옮기고 나서 싸워. 지금이 그럴 때야? 존나 짜증나. 그런데 함께 도망친 수혁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수혁이는? 수혁이 같이 있었잖아. 나도 몰라. 아 뭐해 씨 안 잡고. 한편 3학년 박미진은 감염 증세를 보이는 친구를 가차없이 공격하는데요. 저씨. 그로 인해 급격히 좀비로 변한 친구가 두 사람을 덮치는 이때 양궁부 장아리가 구해줍니다. 효상고 학생 및 교직원들께 알립니다. 때마침 선화가 대피 방송을 시작하는데. 너네 괜찮은 거지? 일단 안전한데 잘 숨어있어. 다치지 말고 꼭 살아남아서 보자. 어? 온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막연히 수혁을 걱정하던 온조는 이삭아 왜 이렇게 차? 너 손이 엄청. 이삭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너 왜 그래 너? 아니야 나 안 물렸어. 너 물렸어? 아니라니까. 민조야. 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하지마. 손 놔. 의자를 넘겨받은 청산이 좀비가 된 이삭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한편 수혁은 미술실에 홀로 숨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더 못 버텨. 더 이상 구조를 기다리기 힘들다 판단한 아이들은 직접 탈출용 로프를 만들기로 하죠. 경수를 선발대로 보내는 청산. 아쌤! 쟤 괜찮아요? 빨리빨리! 야 2층에 쌤 있다! 선아의 주도 아래 2층 방송실로 하나둘 대피하기 시작하는 아이들. 빨리 내려가. 이삭이가 정신 좀 차려! 여기 친구 안 죽은 사람이 어딨냐? 청산이 온조를 다독여 내려보내려는 그때. 가스로 매달려 있는 청산을 도와주려는 수혁. 야야야 허리 가만 있어봐. 그러지 마 징그러. 덕분에 무사히 대피한 두 사람. 닫아 문 좀 닫으라고. 들어와야 문을 닫을 거 아니야. 야 너 너만 살면 다냐? 재수 없어 기생수 새끼. 아! 뭐하니 지금 선생님 앞에서? 저 어? 맞았잖아요. 기생수가 뭔데? 기초생활 수급자. 나연아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 되는 거지? 야 인터넷! 인터넷! 그 무렵 효산시에도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관련 영상을 찾아본 이때 아, 시카페다, 씨. 야, 너. 경수야, 너 코피. 대걸레 휘두를 때 맞아가지고. 그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를 본 나연이 경수가 감염된 걸로 우기는데. 이삭에도 코피 흘리다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아, 진짜. 너 손, 그거 뭐야? 아니, 이거 아까 컴퓨터 들다가 그럼.
물린 거 아니야. 긁힌 거야. 경선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내 빨리. 내가 왜? 나 다 봤어. 좀비가 네 손 잡는 거. 손 잡는다고 감염되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이젠 경수가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 다들 그만 안 해? 어? 전부 입 다물어. 선아는 경수를 30분간 녹음실에 가둔 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 그냥 한 시간 있을게요. 아무 일 없으면 진심으로 사과할 거지? 네. 그 무렵 효선 씨는 질병관리본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도시에 봉쇄령이 내려집니다. 약속 시간이 채워지자 아이들은 경수에게 사과하라며 나연을 몰아붙이는데 30분 지났어. 그렇게 경수와 대면하게 된 나연. 야. 사과하러 온 거 아니면 나가라. 봐봐. 나연은 감염자의 피를 경수의 상처에 묻히는데 평소에 내가 너 무시했던 거 알지? 너 무시당할 만하잖아. 야, 너 지금 씨. 진짜.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 기생수 새끼. 선생님이랑 약속했잖아.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내 말이 맞으면 어쩔 건데? 나연의 의도대로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수. 너가 왜? 최선아. 와. 나가. 나갈 거야 내가. 경수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바이러스의 지배를 당하게 된 경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내가 얘기했잖아.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데. 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나 아까 봤어. 나연이 감염자의 피를 묻힌 걸 봤던 남나가 그녀를 몰아세우는데 반장이면 다야? 이게 경수 피라고. 그럼 네 상처에 대봐. 나연 너 진짜 야 아니라고. 하지마. 그만해. 내가 경수보다 못한 게 뭔데요? 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끝내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나연은 내쫓기게 됩니다. 얘들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죽지 마. 그리고 그 누구도 죽게 만들지 마.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 소중한 제자를 구하기 위해 따라 나선 선원. 그래도 밖에는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잖아. 학교 앞에 상가랑 아파트 불 다 꺼졌어. 아무도 우리 구하러 안 올 거라고. 오지 않는 구조대의 아이들은 걱정하지만 여기서 구조 기다려야 돼.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야? 어차피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아침까지 기다려보기로 하죠. 한편 용케 생존해 있던 귀남은 화장실로 들어와 좀비들을 하나씩 처리하는데 효선씨가 아수라장이 되자 바이러스를 만든 이유를 털어놓는 병찬. 아들이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뭐 그냥 다 장난으로 그런 건데. 아, 우리 원래 그렇게 놀았잖아. 맞아? 병찬은 아들 진수와 친구들이 양아치들에게 괴롭힘 당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반성문 몇 장 쓴 게 처벌입니까? 그 반성하고 재발 방지 약속 받았으면 됐지. 양아치들은 제대로 된 처벌은 받지 않았고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전학까지 갔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죠.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덤비기라도 안 하고! 미안해 아빠. 나 그냥 죽고 싶어. 그때 깨달았죠. 이건 폭력의 시스템이다. 예,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생각한 병찬은 아들을 바꾸기로 결정했고 다시는 자살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제발 그만해! 요나스 바이러스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괴물이 돼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이 새끼가. 당신이 원하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거였잖아. 이렇게 다 죽는 거 아니었잖아. 치료제 어디 있어? 없어. 나갑시다. 대피력 떨어졌어. 이때
경찰서까지 좀비가 쳐들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물려버리고만 병찬. 제이에게 학교 노트북에 단서가 있을 거라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경찬의 상태는 다른 감염자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무도 안 왔어. 여전히 오지 않는 구조대에 아이들은 생존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하는데. 휴대폰 있으면 인터넷 볼 수 있잖아. 교무실에 있잖아. 그걸 왜 지금 얘기해? 한편 귀남은 은지의 나체 동영상을 예약 게시해놨고. 9시까지 돈 가지고 와. 와, 어제 죽었어 안 했어. 그게 죽던 말도 동영상 올라간다고. 이에 은지는 귀남의 핸드폰을 찾으러 내려가는데. 청상과 수혁도 핸드폰을 찾으러 창문을 통해 교무실로 이동하죠. 결국 대책 없이 나온 은지는 감염자들에게 물리게 되는데. 무사히 교무실로 들어온 청상과 수혁. 그런데 은지가 모든 핸드폰을 부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편 깨어난 은지는 어째선지 좀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귀남은 교장을 고기방패로 쓰기 위해 인질로 잡으려 하는데. 너 뭐하는 거야? 당장 태양에 이거 안 불러? 이 모습을 청산이 녹화하며 귀남을 협박하죠. 제발 쓰레기지 좀 그만해. 내가 이제 2학기 원탑이야. 끝내 교장을 살해해버린 귀남. 핸드폰! 귀남은 청산의 핸드폰을 노리고 뒤쫓기 시작하는데. 우린 천국 가기 끝났어. 밖으로 나온 장아리 일행은 좀비들을 쓸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리는 학교에 있을 동생 우진을 찾고 있었죠. 어제부터 엄청 날아다녔어. 구할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지. 남란은 구조 가능성이 희박하단 걸 직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냥 학생이잖아. 시간시 유기지가 3명 확인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역구 의원인 박 의원 일행부터 구조되는데. 그곳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했던 온조의 아버지도 있었죠.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요 사태에 빠진 효산시에는 부분 계엄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에 좀비가 출몰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철없는 놈들의 장난이었죠.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 할 줄 알았니? 효산시민 수용을 결사반대! 그리고 접경도로에서는 양동 시민들이 효산 시민들을 내쫓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돌아가라!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총리는 계엄을 확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계엄 확대 안 합니다. 감염 확산 방지, 비감염자 구출, 거기에만 집중합시다. 한편 핸드폰을 찾으러 갔던 수혁은 혼자 돌아왔죠. 청산이 교무실에서 헤어졌는데 괜찮을 거야. 귀남이 던진 식칼에 빗맞은 청산은 아래층 도서실로 피하는데요. 뒤따라온 귀남이 입구로 뛰는 청산을 끈질기게 붙드는데. 그만해라. 핸드폰 내놔. 미친 새끼. 휴대전화 모서리로 귀남의 눈을 찍어버리는 청산. 끝내 귀남은 좀비들한테 마구잡이로 물어뜯깁니다. 귀남아! 너 죽인다. 죽여버린다. 그 후 자신에게까지 좀비들이 덤벼들자 청산은 입구로 뛰려는데.
말의 차이로 도서관에서 빠져나오고 때마침 지나가던 하리 일행의 도움을 받았다. 네 동생 찾다 우리가 먼저 뒤지겠다. 계속해서 하리 일행은 보건실로 들어오는데 누나! 이거 컴퓨터 있어요! 그곳에서 민재가 컴퓨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청산도 긴급전화를 걸어보지만 현재 계엄사령부는 감염 확대 억제를 빌미로 부분 계엄령이 내려진 효산시에는 유무선 통신이 제한당하죠. 전화 인터넷 다 끊었어. 마지막 구조 가능성이 사라지자 울분이 폭발한 청산. 준영아, 니네 과학 동아리에서 드론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청산이 걱정된 온조는 과학실에서 드론을 꺼내오자고 하는데 우리라도 청산이 찾아야지. 지금 우리 말고는 우리 찾아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 동아리 활동으로 드론을 조립해봤던 준영이 온조와 함께 올라가기로 합니다. 간다. 좀비를 피해 도망치던 제익은 통닭집으로 대피하는데 뭐야 저거?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발견하죠. 함께 본부까지 데려가기로 결심하는 제익. 조심해. 한편 온조 일행은 비품실에 들어섰고 청사는 배관실에서 빠져나오죠. 방송실에 돌아온 준영은 구조 메모를 붙인 드론을 조종하기 시작하는데 모니터를 통해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된 친구들. 어떡해. 양궁부 훈련장 가면 비상전화기 있어. 하리 일행은 양궁부 훈련장으로 향하려 하는데요. 민재를 선두로 창고 지붕으로 뛰어내리는데 잠깐만. 때마침 드론으로 화살 맞은 좀비를 본 우진은 누나가 생각나고 계속해서 청산을 찾던 친구들은 음악실에서 그를 발견합니다. 청산이다! 문제야 됐어! 청산이 있어 문제야! 그러자 지민은 다른 곳도 살펴보자고 하는데 잠깐만 자신의 부모님이 좀비로 변하고 만 걸 목격하죠. 한편 박유영과 소주는 폐교도소에 꾸린 격리소로 입장하는데 고생들 많아요. 지휘본부가 어디죠? 특혜를 요구하는 박유영을 무시하고 통제에 따라 허름한 감방으로 안내하는 군의관. 검사 대기 시간은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입니다. 지금 딸애가 학교에 있는데 구조 요청만 부탁합시다. 지금도 최대한 하고 있어요. 한편 귀남은 모종의 이유로 부활하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귀남을 공격하지 않는 좀비들. 나 안 잡아먹게 이 좀비 새끼다! 이 청산 이 개. 귀남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청산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청산을 찾아 나섭니다. 뭐야 씨. 왜 이러면 이거 천국이잖아. 야 이 청산! 왕따를 당했던 은지 또한 무증상 감염자가 됐습니다. 음악실의 청사는 캠코더를 회수하는데 악기실에 숨어있던 나연이 이 모습을 지켜보죠. 한편 부모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지민이 투신하려 하는데
죽긴 왜 죽냐 미친년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잘난 척이야. 네가 내 입장 돼봤어? 아빠가 올 거라 굳게 믿는 원조가 희망을 잃은 지민을 위로해주고. 미친년, 네가 왜 우냐. 죽지 마 지민아. 더 이상 아무도 안 죽었으면 좋겠어. 지민아 미안한데 잠깐만. 방송 보였던 남란은 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음악을 이쪽 스피커에만 틀면 좀비들이 다 왼쪽으로 움직일 거야. 그렇게 왼쪽 복도에만 방송을 해서 소리에 민감한 좀비들을 유인하고 구조 요청을 위해 옥상에 올라가기로 하죠. 시험 방송을 마친 남라의 신호로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청상아 들려? 우리가 거기로 갈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지 마 김신아, 여길 어떻게 와. 어디 가지 말고 가만 기다려. 너 진짜 움직이면 안 된다. 명상의 시간. 오늘도 즐거운 학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은 스피커로 좀비들이 몰리는 걸 확인하는데, 복도에 머리를 찍고 있는 멍청한 좀비를 숨죽여 지나가려는 이때.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친구들. 뒤늦게 방송실에 도착한 귀남이 옥상이 목적지라는 걸 파악하는데요. 고맙다. 고맙지. 이 청산 어딨어? 청산의 위치를 숨기려 드는 수혁도 죽이려 드는데. 궁지에 몰린 수혁을 구해주려던 남락 귀남한테 물리고 맙니다. 한편 하리 일행은 양궁부 훈련장에 도착하는데 미진을 구해줬던 준성이 배가 찔리는 중상을 입죠. 너 찔렸냐? 그 무렵 친구들은 음악실로 피신하는데. 효령이 남라에 물린 상처를 발견합니다. 같은 시각. 특임대? 나도 부팀장 출신인데. 반갑습니다 선배님. 소주는 사랑하는 딸을 찾아 나서기 위해 특임대원을 공격하는데요. 진짜 너무 미안해요. 무엇입니까? 졸지에 공범이 된 우신과 함께 군복을 입고 격리소를 빠져나가려 하는데, 한편 청사는 무증상 감염자인 귀남한테 물린 남라를 몰아세우는데요. 야 좀비 아니야. 귀남이한테 물린 거라고. 윤기나? 어. 귀남이 좀비한테 물렸어. 귀남이 좀비한테 물린 거 맞아? 어. 너 왜 그래? 나 아니야 됐어 갈게. 차마 남라를 보낼 수 없었던 수혁이 목숨 걸고 붙드는데. 경고했다. 경고는 내가 먼저 했어. 그만해 둘 다! 주먹 다짐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투신을 불사하는 남라. 수혁아 나 변하면 밀어. 야! 그런데 얼마 안가 감염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수혁아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 남나야. 수혁아! 나오라고! 이로 인해 수혁과 청산이 주먹 다짐을 하는데. 그만 좀 해! 물었으면 입에 피라도 묻었을 거 아니야. 어느새 정상으로 되돌아온 남나. 아직까지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 없는 거잖아. 그거 내려놔. 알았으니까 놔! 괜찮은 거 맞지? 변했으면 벌써 변했지. 나 안 괜찮아. 그런데 남라가 식인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물어 듣고 싶었어. 나 니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갈게. 잠깐만. 더 이상 희생자를 보기 싫었던 원조가 빠져나가려는 남라의 편을 들어주는데. 영화 보면 면역이 있어서 물려도 안 변하는 사람 있잖아. 어쨌든 지금은 정상 아닌 거잖아. 난 어딜 가든 같이 볼까. 지민이 끝까지 반대하자. 뭐 하는 거야? 손 먹는 거야. 수혁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남라와 매듭을 짓습니다. 남라 변해도 니들한테 못 가. 물려도 내가 물려. 어떡하시려고요?
나가야지. 한편 제이크와 호철은 좀비한테 쫓기는 여자아이를 구해주게 되는. 아 그냥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전사예요? 형사예요. 괜찮아? 어, 다친 데는 없어? 엄마를 잃은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세상 이게 뭐냐. 아이들은 남라가 면역자인지 토론하는데, 만약에 반장이 면역이 있는 거면 물려도 괜찮은 거냐? 그래도 좀비 피가 흐르는 거잖아. 지민아 우리끼린 그러지 말자. 그래 반장은 나연이보다 낫잖아. 걔 때문에 경수 죽고. 나연이만 없었어도 다들 같이 있었을 텐데. 먹을 걸 챙겨주려다가 문을 잠그는 나연. 무신가 소주는 담벼락을 넘는데. 줄이요 줄 로프. 무신아 살아있어라. 팀장님. 정지! 순찰병에게 걸리고만 소주. 움직이지 말라니까! 지민을 시작으로 캠코더에 영상 편지를 남기기 시작하는 아이들. 엄마, 난 잘 있어. 애들도 엄청 잘해주고.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아빠. 소주는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잠수합니다. 원래 용돈 줄 때만 하는 말인데 오늘은 그냥 해줄게. 아빠 사랑해. 다행히 총알이 스친 소주는 가까스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너도 남기고 싶은 말 있으면 남겨. 넌 특별히 없는데. 넌? 감염 증상을 보였던 남라는 수혁에게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고 말하는데, 먹고 싶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러다가 네 목소리가 들렸어. 남라야. 너 내 이름 한 번도 안 부른 거 알지? 그간 남라를 짝사랑해온 수혁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식인 충동이 억눌렸던 것이었죠. 수혁아, 나 너 좋아해. 아이씨 깜짝. 선영이. 은지요. 너 괜찮아? 반면 은지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금붕어를 씹어먹는데요. 물렸지? 네. 숨어있던 학생부장 용남이 물렸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공격하는데, 아프면 양호실로 가야지. 내가 왕따 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셨죠. 그렇게 맹하니까 왕따를 당하지. 왕따 사실을 알고도 외면했던 그를 산채로 뜯어먹죠. 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은지한테 물린 용남은 좀비가 됩니다. 너 왜 그래? 무섭게. 이 모든 상황을 감염 후 청각이 발달한 남라가 듣게 되는데, 그냥 네 숨소리가 제일 커서. 우리 나가죠. 여기 이상해. 좀비를 유도할 음악이 필요하다는 소리에. 맞아 음악. 음악 있잖아 우리. 캠코더를 챙기는 온조. 그거 그만 풀자. 괜찮아. 이러면 반장은 끝까지 애들 옆에 못 가. 계속해서 온조는 좀비로 변하지 않은 남라의 매듭을 풀어주고 친구들과 함께 유인한 좀비들을 막아줄 바리케이트를 쌓는데, 준영은 음악을 틀기 위해 케이블선을 TV에 연결합니다. 그 무렵 소주는 빈 파출소에서 엽총을 챙겨들고 길거리로 나서죠. 아 아파. 아. 부산이 그거 하나 못 참냐? 한편 하리 일행은 양궁 장비를 챙겨 산으로 도망칠 생각이었는데, 저기 온다! 생각보다 좀비 숫자가 많아 일단 재장비 하려 하죠. 그냥 니네끼리 가. 다시 만들자. 더 튼튼하게. 같은 시간. 아, 달려요, 달려! 보호구를 급조한 제이크는 호철과 함께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형사님! 소영이 새끼야 좀비 떠나와. 여기요! 사람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귤을 구해주려다가 아 몰라! 호철! 버려지고 맙니다. 저 서울대!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격리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 한편 격리 지역을 책임지는 사령관 선무는 부모님 불러서 연구 동의 받아. 현재 계엄 상황이라 부모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감염된 특임대 이재준의 실험 동의부터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자식 넘겨받은 군의 도리야. 전역을 앞둔 제주는 구출 작전 중 좀비한테 밀렸고 그대로 바디백에 담겨 실려온 것이었죠. 선생님, 국회의원 한 명이 감사 대기 중이랍니다. 명령을 하달한 선무는 특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박 의원에게 주의를 주는데요. 효상고를 해계 한 번만 날려주세요. 지금까지 구조된 학생들 몇 명이야? 0명입니다. 블랙호크라도 동원해서 효산시 학교들 돌아보라고 해. 박 의원의 요구대로 효상고에 헬기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 무렵 바리케이트를 다 쌓은 수혁이 앞문을 여는데 복도에 남은 좀비까지 싹 다 유인하기 위해 소음을 내는 친구들. 몰려든 좀비들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바깥 상황을 살펴보던 우진이 문을 여는데 함께 좀비를 막아낸 친구들은 옥상으로 향합니다. 여기요! 그런데 옥상 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옥상에 남아있던 철수가 고민하는 이때 왔다. 이를 본 친구들은 방수포를 내려 좀비들을 막는데 때마침 옥상에 도착한 특임대. 괜찮니? 다른 애들은 없어? 그리고 바깥에서는 살기 어린 얼굴을 한 귀남이 올라옵니다. 한편 학교를 빠져나가려던 은지는 괴롭힘 당했을 때를 떠올리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교무실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저밖에 없어요. 혼자 구조된 철수는 생존자가 없다고 거짓말하는데 다 좀비예요. 이를 믿은 특임대는 학교를 떠나버리죠. 청상과 귀남이 사투를 벌이는 이때 괴력을 발휘하는 남남. 불길이 심해진 교무실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고 얘들아! 문 열렸어! 화재로 옥상문은 개방됐지만 끝내 구출되지 못한 친구들. 옥상문을 치던 귀남은 손목이 부러진 채 물러납니다. 갔다. 불을 지른 은지는 홀가분하게 학교를 빠져나가죠. 친구들은 폐자재를 모아 구조 신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나갈 수가 없어. 뭐 잘 만들긴 했다 우리가. 아! 좀비 와요. 마찬가지로 옥상에 갇힌 제익은 방송에 목숨 건 큐를 타박하는데 감사합니다 행사님.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미친놈의 새끼야. 보란 새끼야. 어?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살벌한 통성명을 마치고 소리를 내서 좀비들을 유인하려는 순간 경사님! 저희 배신자들 배신했던 호철이 돌아오고 빨리 뛰어요 위로! 구멍을 낸 귤을 데리고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친구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불을 피우려 하는데요. 아, 나 못하겠어. 아니, 내가 이렇게 나와봐. 필사적으로 비벼대는 이때 불어! 불어 이 새끼야 불어! 야 이걸로 해. 라이터를 내미는 남나. 나 사실 담배 펴. 있었으면서 씨. 켜봐. 배신 자식이야. 같은 시각 제익이 배신한 호철을 매도하는 그때 스탑! 아! 좀비 좀. 너 좀비가 자전거 타는 거 봤어? 야, 문 열어. 제익이 버스에 지인 은지에게 말을 거는 순간 뭐야? 나 경찰이야! 어? 쏘지마! 그 무렵 오디션 잘 봤냐? 살 빼고 오래, 씨. 불을 피워낸 친구들은 각자의 꿈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데 마에 된장찌개 소리 복사마야 되는데 아이.
반주를 맞춰주던 좀비를 피해 나연이 캠코더를 회수하고, 그렇게 나연은 녹화된 친구들의 영상을 보는데요. 가롭게 하는 건 하는 거. 경수가 죽었어 엄마.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뒤이어 나타난 경수의 환영 때문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자 도망쳤을 당시 자신을 구해줬던 선아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너도 애들도 다 무서워서 그런 거야, 나연아. 살아남아서 이번에는 네가 친구들 도와줘. 마지막까지 선생님으로서 책임을 다한 선아는 어딘가로 사라졌죠. 선아의 당부대로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챙기기 시작하는 나연. 음악실을 나서기 전 무기를 챙기려는 이때. 또 뭐야? 옥상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들이닥친 귀남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나연을 물어뜯죠. 진짜 솔직하게 좋아하는 애 있어. 응. 누군데? 한편 청사는 아이들 앞에서 온조한테 고백하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너 좋아했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소꿉친구의 모습에 난감해진 온조가 난간으로 향하는데. 나 혼자 있고 싶은데. 넌 나 안 좋아해도 돼. 그런데 그때 어느새 귀남이 배수관을 타고 옥상까지 올라옵니다. 인육까지 먹은 귀남이 아이들을 공격하는. 정상이 빼고 다 도망가. 같이 죽기 싫으면 니들 다 죽어야겠다. 또다시 각성한 남라가 폭주하는 귀남을 막아섭니다. 한편 선무는 이제까지 없었던 바이러스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듣는데요. 더욱이 스스로 진화한다는 절망적인 진단도 덧붙여지는데. 효산경찰서에 형사가 구조됐는데 바이러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효산시에 퍼진 게 요나스 바이러스라는 건데. 그런데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는 제익이 효산고 과학실 노트북에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증언하고. 노트북 가져와. 은지야. 함께 구조된 은지는 강렬한 허기를 느낍니다. 그거 말고 난 너 먹을래. 귀남인가? 그 새끼 진짜 뭐야? 좀비한테 물렸다며. 뭔가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아. 그 무렵 남라는 무슨 소리를 듣는데요? 어? 특임대 헬기를 본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죠. 여기요! 효상고 3고 구조 완료. 이를 본 특임대원들이 효상고 옥상에 내려서는데. 업태야! 효상고 옥상 생존자 9명 체온 확인 중입니다. 부장님. 다행히 저체온증으로 진단받은 남라. 임무 완료 후에 구조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도 돼. 비품실에 진입한 특임대원이 노트북을 확보하는데. 해제 완료. 퇴출합니다. 학생들 구조해서 복귀해. 그런데 그때 격리소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가만있어! 철수를 공격한 은지로 인해 선무는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를 파악합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선무는 구조작전을 전면 중단시키죠. 저항하면 발포해. 작전 취소! 물건만 확보해서 퇴출한다! 나 싫어! 나 싫어!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아이들의 간절한 부탁을 뒤로하고 그대로 철수하는 특임대 팀장. 미안하다. 검사 시기에 따라 양성이기도 하고 음성이기도 합니다. 한편 선무는
은지가 언제든 감염 여부를 숨길 수 있다는 걸 파악하는데 증상이 없어도 감염자로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격리소내 효산 시민들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합니다. 나중에 구조된 사람들 별도로 집중 관리해. 감염 예방 차원에서 현 시간부로 특수격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에 따라 박 의원 일행부터 특수격리에 들어가는데 영웅대접 받을 거라더니 이게 뭐예요? 제익 일행도 똑같은 처분을 당합니다. 비다. 한편 이틀이나 물을 못 마신 친구들은 오랜만에 단비를 만끽하는데요. 문득 청산이 천둥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날을 보게 되는데 준영아, 좀비들이 소리만 들리면 따라오잖아. 어차피 구조되지 않을 거라면 천둥이 칠 때 뒷산까지 빠져나가잖아. 청산 학교 뒷산까지만 가면 양도시까지 빠져나갈 수는 있어. 아무리 그래도 미친 짓 아닐까? 우리를 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그렇게 청산은 목숨 걸고 친구들을 설득하는데 빗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확실히 좀비들이 둔해졌을 거야. 남라가 비 때문에 냄새가 뒤섞인 지금이 기회라며 동조하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한 사람씩 손잡고 나가자. 야! 오케이! 계획을 제시한 청산을 선두로 조심스럽게 강당으로 향하는데 그렇게 현관으로 나온 친구들은 화단 통로로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청산아! 청산은 좀비로 변한 엄마와 마주칩니다. 그런데 트럭에서 빠져나온 대수가 청산의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친구들이 멈춰선 그때 들이닥친 좀비들. 야 가자. 야 뭐해? 빨리 와. 청산아 가자. 곁에서 보고 있던 온조가 시리에 빠진 청산을 챙기는데 제압류한 친구들은 강당으로 뛰어올라갑니다. 하리 일행도 부상당한 준성을 이끌고 강당으로 향하는데요. 고마워 미신아. 그럼 나랑 사귈래? 아니. 왜? 뭔데? 하리가 청산 일행을 발견하고 일제히 뛰기로 하죠. 뛰자. 같은 시각 넘어진 효령을 버리는 지민. 절체절명의 순간 하리가 좀비를 저격해주고 누나! 가까스로 합류한 아이들이 강당에 진입하는데 엄마야 왜 그래? 도망가. 야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좀비 떼를 피하려다 그만 준성이 물어뜯기고 민재가 낙오당하게 됩니다. 체육용품실로 도망친 대수가 청산에게 사과부터 하는데 난 엄마인 줄도 모르고 미안해. 온조가 엄마를 잃은 청산을 꼭 끌어안아줍니다. 혼자 도망친 지민은 좀비들한테 공격받는데 결국 감염되고 맙니다. 계엄 확대 얘기 들으셨습니까? 한편 계엄령 확대 보고를 들은 선무는 생존자 구출에 대비해 효산시 방어선을 굳히기로 하죠. 효산시 외곽에 병력 더 배치해. 한 군데라도 방어선 뚫리는 순간 효산시 버려야 돼. 반면 정부는 효산시를 버릴 생각인지 당 대표가 나서서 박 의원을 내치려 합니다. 오늘 중으로 사인해서
여기 담당자한테 줘. 소주는 어느새 뒷산까지 진입했고 옥상까지 올라온 귀남은 아이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이 말고들 다 어디 갔어? 밤새 생각했는데 나 어쩌지? 어떻게 살지? 온조는 살아갈 희망을 잃은 청산을 다독여주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그새 깨어난 대수도 어차피 죽을 거 하리한테 고백하는데 옛날부터 누나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팬이 아닌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냥 할 말은 하고 죽으려고요. 피가 안 나도 열받아 죽겠는데. 말려. 장치 잘못했어요. 말려. 야, 이거면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일본 수혁의 지시로 공 보관함을 이용해 좀비를 막으려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이병찬 실험 방식.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찬의 방식대로 똑같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는데 엄청난 감염력을 가진 탓에 숙주를 없애는 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졌죠. 봉쇄선 뚫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양동시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시민대피령 내려. 그 무렵 아이들은 각자 보호대를 착용하는데요. 다 됐지? 잘 되겠지? 나 대지 말고 누나 옆에 있어. 준비를 마치자마자 준영과 수혁이 일제히 문을 여는데 돌려! 보관함을 단단히 엮은 친구들이 사력을 다해 좀비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야, 더 밀어! 그런데 손을 물리고만 준영은 자신을 희생해 보관함을 끌어주려는데 가자! 제발 가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청산은 차마 좀비로 변한 준영을 때리지 못하죠. 그러면 조금씩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죠. 한편 선무는 딱 한 명만 효산시 봉쇄선을 뚫어도 이틀 안에 서울까지 감염된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되는데 저렇게 됩니다. 굶주림에 기행을 벌이는 은지의 모습을 보고 폭탄 투하를 결정합니다. 효산시 날려버릴 생각이십니까? 효산시 구하려다 대한민국 잃어. 그 무렵 소주는 공사 중인 영어 생활관에 진입하고 우여곡절 끝에 뒷길로 빠져나오죠. 한편 아이들은 어떻게든 강당 후문을 열려야 하는데 온조가 몸을 부딪히려는 순간 자신을 구하러 온 아빠와 만나게 됩니다. 나가 빨리! 소주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온 친구들. 귀남은 양공부 훈련장에 들어서는데요. 안 나. 어디 가 새끼야? 아, 나가지 말라고 새끼야. 나가려다가 자신을 욕하는 민재 쪽으로 돌아서는데. 너 청산이랑 같이 있었지? 그 새끼가 누군데 알려줄까? 한편 보호자가 된 소주가 아이들을 인솔하는데요. 아저씨! 얘들아! 뛰어! 빨리! 아이들은 테니스장에 도착하지만 못 나가 또다시 궁지에 몰리고 마는데 조명탄에 불을 붙인 소주가 좀비들을 유인하죠. 그런 식으로 소주는 끝까지 좀비를 유인하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비한테 물리자 자신을 희생합니다. 가.
뛰어. 가! 뛰어! 덕분에 아이들은 영어 생활관에 진입하지만. 안 돼! 좀비떼를 피해 건물 외벽에 몸을 숨기게 되는데. 아빠를 잃은 온조를 꼭 안아주는 청산. 극한 상황에 몰린 아이들은 서로를 탓하는데요. 니들 고3 돼봤어? 야, 고3이 무슨 벼슬이냐? 좀비가 힘든지 고3이 힘든지 꼭 내년까지 살아서 나한테 얘기해. 그런 와중에도 하리는 온조의 아버지에게 감사를 전하고, 많은 사람이 기억해주면 꼭 천국 간대. 선배답게 주변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 아, 저 쿨한 년. 24kHz로 높이겠습니다. 한편 선무는 좀비들이 고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 알게 되는데, 24kHz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음파 드론을 투입 후 좀비들을 유인해 폭발물을 투하하려 하죠. 폭격 후 지상군 투입해서 완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극심한 허기를 느낀 남라가 수역을 물려하고, 먹어. 이를 눈치챈 수혁은 사랑하는 남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물라고 말하는데, 기껏 물려봐야 너처럼 되겠지 뭐. 때마침 정찰에서 돌아온 선배들은 딱히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요. 청산이 희생작전을 세우자 이를 제지하는 온조. 안 돼, 제발 누구 하나 희생하는 거 하지 말자. 우리 다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럼 일단 기다리자. 그런데 그때 증상이 심해진 남라가 대피 명령을 듣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하래. 우리 학교에 폭발이 일어난대. 다음 순간 효산신의 상공으로 퍼져 좀비들을 유인하는 음파 드론들. 여기 있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공습 지역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피할지 모르는데. 아, 씨, 어디로 피하라고. 피할 데도 없는데. 불청객 귀남까지 등장하죠. 여기 있네. 천사! 그렇게 귀남이 청산을 물어뜯는데. 드론의 음파 소리에 몸부림치는 귀남을 밀어버리는 청산. 모두 타격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발사해! 그런 거 아니야, 청산아. 괜찮아. 혼자야. 잘 가지고 있어라. 은조한테 고백한 청산은 희생을 자처하는데. 청산아! 야! 오늘은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다! 틈에 쪽문으로 향하는 아이들. 5층까지 도망친 청산은 구덩이에 좀비들을 빠뜨립니다. 너 죽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았거든. 청산은 교장을 죽인 걸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귀남을 도발하는데, 난 무서운 거 없어. 너도 안 무서워. 같은 시각 선무는 작전 지역에 차례로 폭탄을 투하하는데, 작전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병력 투입해서 소탕 작전 시작해. 임무를 끝낸 선무는 박 의원을 찾아가는데,
효산씨 폭격했습니다. 효산씨 인구의 40%를 사살한 걸 알리고 대신 사과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효산 시민들께 죄송하다 전해주십시오. 군인으로서 소임을 다한 선무는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는 영상을 남기고, 아, 내다. 사랑하는 아내와 통화를 나눈 뒤 권총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효산 씨는 잿더미로 변했고, 살아남은 박 의원은 사퇴서를 찍고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하는데, 효산씨 다 태우나봐요. 제이크는 분노를 느낍니다. 다수가 살기 위해서 대체 어디까지 잔인해도 되는 거냐? 비극적인 상실을 겪은 아이들은 학교 쪽을 돌아보는데, 청산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온 원조. 청산아, 이 청산! 이 청산이 나쁜 새끼야! 한편 효산시에 투입된 군인들이 남은 감염자를 제거하려 합니다. 감염자 한 명, 제압 완료. 다시 합세한 아이들은 양동시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생존자를 목격했음에도 군인들이 폭격한 이유가 자신 때문인 것 같은 남라. 넌 지금까지 안 변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이씨, 길 잃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았는데요. 누나, 저기 뭐 있다. 누군가 묶어놓은 리본을 발견하는데, 누가 이렇게 착한 짓을 해놨어? 저기 또 있다. 소주의 손전등을 발견한 온조는 아빠가 묶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국정원 요원들은 병찬의 고향집에 묶여있는 아들과 아내를 데려갑니다. 한편 아이들은 양동시로 내려오는데, 잠깐만. 하지만 이곳마저도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고. 뭐 있어? 좀비들. 괜찮아? 공구를 챙겨든 아이들이 좀비에 맞서기 시작하죠. 누나 하리를 지켜내다 끝내 우진이 물리고 마는데, 우진아 이럴 줄 알았어. 남나가 그런 우진을 죽여버리고, 하리야 가자. 아무 의미 없이 죽지 마요. 다친 하리를 보자 또다시 식인 충동을 느끼는 남라. 지금 도망가면 다 살 수 있어요. 먹어. 다 먹어버려. 죽여버려. 배고파. 잠깐만. 왜? 대수를 부축하던 수혁이 남라가 사라진 걸 눈치채는데, 먼저 가. 금방 따라갈게. 야, 원조야. 그리고 보게 된 건 좀비를 씹어먹는 남라였죠. 남라야 왜 혼자 있어? 오지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남라가 온조를 덮치는데, 남라야 이러지마! 가까스로 충동을 억누르고, 울어도 돼. 나 괜찮아.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온조야 괜찮아? 괜찮아? 남라야. 야 반장! 남매! 다음 순간 전방 경계! 친구들은 경계 중인 군인들한테 발견됐죠. 생필품을 받은 친구들은 격리소에 입소하는데, 온조야! 아빠의 동료 우신과 만난 온조는 비보를 전합니다. 아빠 너한테 간다고 나갔는데. 이병찬 선생이라고 알아? 유일한 효상고 생존자인 아이들은 쉴 틈도 없이 병찬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죠. 4개월 후 효산 씨는 계엄령이 해제됐고
바이러스의 실체는 끝내 밝히지 못했지만 효산 시민들의 격리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날 밤 온조는 격리소 담을 넘어가는데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이들을 추모하고 돌아선 그때 효상고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하죠. 온조는 즉시 수혁을 찾아 나서고 수혁아 옥상에 누군가 불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오늘 가보려고 같이 가자 애들한테 말하지 마 위험할지 모르니까 둘이서만 갔다 오자 당부와 달리 모두 모인 친구들 진짜 가게요? 전부 다? 그렇게 아이들은 안전구역에 스티커가 붙은 학교에 들어서는데요 진짜 남나일까? 왠지 모르겠지만 남나 같다 하지만 옥상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누구일까? 그런데 그때 왔냐? 펀정 어둠 속에서 남나가 나타납니다 너 괜찮아? 보고 싶었어 니들 전부 다 그동안 남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몇 명의 면역자들과 지내고 있었는데요 우리랑 같이 있자 우리끼리면 괜찮아 같이 안 있어도 우리 친구잖아 맞지? 맞아 어디 있어도 우린 친구야 그럼 됐어 나 다시 올게 짧은 재회 후 엄청난 신체능력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드디어 지금 우리 학교는 전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역동적인 좀비들과 대규모 학살신이 기대 이상이어서 나름 몰입해서 봤는데요 제 소개 영상을 보시고 취향에 맞으셨다면 넷플릭스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About Time 이었습니다